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이번 영상은 채팅창에 그 고점 쓰는 법을 좀 모르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고점 쓰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한몇 개월 전인가? 그때도 영상을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키보드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영상을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캠을 설치했거든요. 우선 키보드 제 키보드를 보여주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대기면서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잠시만요. 자, 우선은 고점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우선 스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스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텝이 기본적으로 업다운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발소리를 안 세면서 저한테 이제 사프를 이제 안못 듣게 안 들리게 하면서 이제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스텝입니다. 스포에. 이게 오늘도 그때 시청자 배치 해보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보니까 스텝을 좀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저한테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 보시면 돼요. 그냥, 뭐랄까, 그냥, 핵샷을 맞아요, 핵샷. 이렇게 다니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대각선으로. 대각선을 빠르게 업다운으로. 자, 업다운 할 때는 W랑 D를 D키를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 대각선 뛰죠. 대각선 뛰시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앉기가 좀 기본키예요, 시청자분들. 기본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해볼게요. 자, 그러면 컨트롤이 앉기예요. 그러면은 W랑 D를 누르다가 컨트롤을 한 번씩 눌러주는 거예요. 자, 누르는데 누를 때는 이걸 W랑 D를 떼요. 떼고 앉기만 누르고 다시 W 앉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속 동작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키보드 좀 왼쪽으로 좀 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키보드랑 손이 붙어야 되니까 자 WT 누르고 앉기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앉기를 그 가끔 이제 게임을 하다 보시면 앉기를 막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은 캐릭도 느려질 뿐더러 앞으로 잘 가지도 않아요. 잘 가지도 않고 발소리가 더 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박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캐릭터가 두번 뛰고 앉기예요. 두번 뛰고 앉기. 두번 달려갈 때뛸때 앉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숙련이 되시면 같은 박자에 계속 이렇게 업다운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저 키보드를 손이 작아서 키보드를 원래 이렇게 하시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누르시죠? 키보드. 근데 저는 이걸로 눌러요. 이걸로 이쪽 손으로 여기 그냥 앉기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방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세요. 저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앉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얘기하는 게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각선 누르다가 같은 박자에 앉기. 자, 그러면은 이걸로 마스터했다. 그럼 두 번째. 유스. 자, 이제 유스가 뭐냐면 캐릭터가 이제 대각선 뛰어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앉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릭터가 미끄러져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인칭으로 봤을 때랑 이제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랑은 아예 달라요. 왜냐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제 캐릭터가 이렇게
제 캐릭터가 이렇게 쑥, 이게, 뭐랄까, 이렇게 촥 미끄러지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미끄러지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뛰다가, 앉기. 총 들고, 이렇게. 지금 미끄러지는 것 같죠? 캐릭터가. 이렇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앞뉴스, 뒷뉴스가 있어요. 앞뉴스, 그 다음에, 뒷뉴스. 그, 이제, 또, 자, 그, 뒷뉴스의 좋은 장점을 제가 또,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뉴스는 쉬워요. 그냥, 자, W랑 D를 누르다가, W랑 D를 두 개를 눌러요. 두 개를 누르다가, 떼고, 컨트롤만, 앉기만 누르시면 돼요. 앉기만. 자, 보여드릴게요. W 누르고, 떼고, 앉기. 이거 연속 동작으로 보여주면, 이거죠. 이게 지금 뉴스예요. 가시죠? 이건 쉽죠? 자, 그리고 이제 걷기 뉴스가 있어요. 걷기 뉴스. 똑같아요. 자, 걷기 뉴스는 뭐냐? 이거는 앉아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걷기 뉴스는 서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뉴스, 걷기 뉴스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WD 누르다가 떼고, 전 기본 키니까 쉬프트겠죠? 이걸 누르는 거예요. 한 번. 탁. 1인칭을 보면, 지금, 뭔가 미끄러지는 것 같죠, 에임이. 이렇게. 미끄러지죠? 이렇게. 이게 걷기 뉴스예요. 걷기 뉴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별로 다른 스텝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스텝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게임이, 그 어느 상황에 어느 스텝을 맞게 써야 상대방을 그, 잡을 수 있는 그런 스텝이 또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스텝을 다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고점.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고점. 고점도 똑같아요. 이제 고점의 원리는 뭐냐면 뉴스를 한번 하고 점프 방향키. 이게 고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알려드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힘들어해요. 근데 제가 키보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걷기가 뭔지, 전 앉기 고점을 많이 하거든요. 전 걷기, 이게 돌격수들 중에서도 스나스 분들은 거의 그 걷기 고점을 많이 하더라고요. 걷기 고점. 아니, 걷기 고점. 이게 걷기 고점이 좀 멀리 나가고, 더, 멀리 나가는 장점이 있어요. 멀리 나가는 장점. 근데 걷기 고점은 저는 걷기 고점을 잘 안 써서 저는 앉기 고점을 해볼게요. 자, 앉기 고점은 뭐냐면 지금 앉기 있죠? 앉기 스페이스, 앉기 스페이스 이거를 동시에 누르는데 앉기를 먼저 눌러야 돼요.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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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세요? 자, 그러면은 방향키 WD랑 똑같아요. WD를 누르면서 앉기 누르고 이거예요. W 앉기 스페이스 이거를 바로 연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WD, 그 다음에 두 번째 앉기, 세 번째 스페이스. 이거를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이게 고점이에요. 이게 고점이에요. 이게 연속 고점이에요. 연속 고점. 이해가세요? 연속 고점. 이해가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WD 떼고 WD 떼고 그 다음에 앉기 스페이스 WD 떼고 앉기 스페이스 이걸 바로 이해가세요? 형님들? 이게 연속 고점이에요, 연속 고점. 이게 지금 연속 고점이에요, 연속 고점.
그리고 바점은 바점은 당연히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거, 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 그 컨디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좀 세게 누르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이 좀 많이 좀 뭐랄까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점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마다 바점이 잘 나는 키보드도 있고, 자기 손에 맞아야 돼요. 그, 이 키보드가 손에 맞아야 돼요. 저는 원래 DT35라는 그 키보드를 썼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 그 키보드를 바꿨어요. 기계식으로.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데, 자, 쉽죠? 그거 좀 쉽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뒷뉴스의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뒷뉴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정을 해볼게요. 소리 듣고. 그러면, 뒷뉴스로, 뉴스 빨고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핵샷이 잘 나요. 이렇게요. 앞뉴스보다는 뒷뉴스가 좋아요. 왜냐? 왠 것 같아요, 시청자님들? 앞뉴스는 제가 저 사람이랑 저 캐릭터랑 상대방이랑 저랑 만나요. 그 캐릭이 정통으로 만나요. 그래서 럽샷 가능성이나 아니면 제가 피가 많이 달거나 제가 져요. 그런 그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뒷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뒷뉴스가 좋은 장점이 초탄도요. 초탄도 잘 박혀요. 뒷뉴스가. 그러네요. 선생님도 우선 고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그런 거 있으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들 생방송 때 봬요.